네, 특이하게 생긴 팬덤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옵셋텔레입니다. 옵셋텔레. 이렇게... 옵셋이라는 게 네, 여러분들 이제는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거를 이 허리 라인이 네, 이렇게 안 맞아요. 애들 보면은 이렇게 여기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쵸?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꺾였죠. 그래서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네. 잡아서 늘었네.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제일 잘 알고 있는 디자인을 보자면은 베이스 프리시전 베이스가 일반적인 제대로 된 대칭형 허리고요. 네, 그다음에 네. 재즈 베이스가 이렇게 틀어져 있잖아요. 네, 그게 옵셋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우리 일반적인 텔레는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옵셋 라인이 아닌 딱 맞게 라인이 되어 있고 네. 이 위쪽이 둥그렇고 이 아래쪽인 뿔이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양쪽으로 늘어나면서 이 뿔이 이렇게. 줄어들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옵셋 처리가 되어 있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오프셋 텔레다 그러면 그런갑다 하긴 하겠는데 텔레란 느낌이 들진 않아요. 네, 그렇죠. 워낙에 우리가 네. 이제 그 재즈 마스터인데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우리가 그 텔레에 딱 익숙한 그런 어떤 디자인적인 정체성이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이걸 잡아 늘린다고 오프셋 텔레캐스터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텔레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아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1편입니다. 네. 팬더 재팬의 마호가니 오프셋 텔레캐스터. 마호가니로구나. 예. 예. 그렇습니다. 115만 9천 원 메이드 재팬입니다. 한번 스펙 먼저 살펴볼게요. 102.5cm 전장에 3.63kg의 무게, 두께는 40+1mm, 79mm의 12프레트 이드라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디는 마호가니, 넥은 마호가니 U쉐입 넥이고요.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에 앞으로 돌아와서 본넛, 너트 너비 41.91mm, 로즈우드 지판에 254mm 지판공률 반지름을 가지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입니다. 프렛은 21 미디엄 프렛, 브릿지에는 빈티지 스타일 싱글 코일 텔레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4개는 소파 픽업이 오. 들어가 있네요. 볼륨 톤 3위 픽업 셀렉터, 3세들 스트링 스루 바디 텔레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참 간단하면서도 뭔가 피구공 같은 느낌도 날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브릿지 스피커 들어보겠습니다. 네, 요게 싱글 코일 텔레 픽업이죠. 네, 신경질적이네 아주. 오. 네, 그 텔레의 감성을 갖고 있으면서. 그렇게 막 하이가 막 너무 짹짹거리지는 않는 게 예. 예, 전반적으로 그 미들이랑 베이스가 어느 정도 확보가 있어요. 되어 있어서 근데 그냥 되게 잘 정리된 예. 소리인 것 같아요. 믹스고요. 와 이제 브릿지 아주 넥 픽업. 괜찮네요. 네. 네. 부들부들하고 자, 또 마샬의 브릿지 픽업. 어우. 마샬에서는 확 텔레 같네요. 넥 픽업이 약간 부드러우면서도 락킹하네요. 넥 소파죠, 소파. 굿. 펜더 트윈 리볼브의 듀얼리스트 드라이브 A.
이야, 레드락. 전 좋은데요, 이거? 좋은데. 네. 네, 굿. 좋습니다. 마살 좀 시원시원하네요. 네, 시원시원하네요. 네. 어, 달리는 텔레 같은 예, 느낌이네요. 야, 이거 시원시원하네요. 공간기 한번 묻혀볼게요. 그럴게요. 오, 좋다. 좋다. 뭐랄까 신선하네요 좀. 네 맞아요. 신선한데 네, 꽤나 내실이 있는 사운드라서 어, 좋습니다. 좋았습니다. 요거 이제 뭐 외국 사이트의 뭐 리뷰에 따르자면은 뭐 어, 어, 재즈 마스터 with the Telecaster's heartbeat 뭐 이런 식의 어. 네. 재즈 마스터인데 텔레캐스터의 심장 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게 뭔가 약간 생긴 거는 약간 세미 재즈 마스터. 아. 사운드는 확실히 좀 힘 있는 텔레캐스터 이런 느낌. 그래서 젤레캐스터. 젤레캐스터 좋다. 젤레캐스터. 젤레캐스터. 허이 한 줄 평해야 되겠네. 네. 그걸로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반주 들어볼게요. 이거 어, 신난데 네. 아주 신선한데 시원한 텔레네. 자 이렇게 어, 의외로 생각보다 사운드도 굉장히 힘 있고 내실 있고 텔레캐스터의 정체성도 잘 가지고 있는 되게 우리가 흔히 잘못된 애들 그 뭔가 이상한 애들 잘못 섞어서 나오면 끔찍한 혼종이라 그러잖아요. 네. 이거는 되게 양질의 혼종이네요. 네 그래요. 잘 섞은 거 같아요. 잘 섞었어요. 네. 잘 섞어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그 재즈 마스터는 좀 그 좀 빈약하죠 좀 소리가. 에? 빈약한 게 매력이라면 매력이고 텔레캐스터는 되게 굳건하죠 스터드하죠 지랄 같은데 지랄 같은
고고의 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보니까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고산지대에서 사는 텔레캐스터. 알겠습니다. 고산 텔레. 네, 고산 텔레. 알겠습니다. 고산 텔레요. 네. 네, 걔들 뭔가... 막 다리 굵고 막 네, 압력 잘 타고 네, 약간 네. 사냥 같은 네. 느낌. 네. 알겠습니다. 고산 텔레. 네. 저는 아까 그 느낌 딱 젤레... 어감이 딱 네. 좋은 것 같아요. 젤레캐스터. 네. 색깔도 젤리색이고요. 네. 네. 좋다. 어감이 이런 젤리는 영양제 같은 거 아닙니까? 아, 그렇군요. 약간 뭐 캐러멜 느낌 아. 같은데. 네. 자, 몇 대 몇? 99. 네, 99 나왔습니다. 115만 9천 원에 99. 어, 상당히 매력 있는 기타였어요. 보통 이렇게 되면 여기서 잘못된 혼종 나오면 그냥 네. 7 막 이렇게 될 텐데. 끔찍한 혼종이 예. 아니고 아주 아주 그 혼종의 좋은 예. 네.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만 좀 섞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계속부터. 자, 이렇게 오늘은 독특하면서도 매력 있는 팬더 재팬 마호가니 옵셋 텔레캐스터 보셨고요. 네. 사실 이거를 재즈마스터랑 섞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저희가 임의로 그런 느낌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지 실제로 컨셉 자체가 뭐 텔레와 재즈캐스터를 재즈마스터를 섞었다 뭐 이런 게 오피셜하게 나온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냥 오프셋 텔레예요. 그냥 네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저희가 재즈마스터의 그런 어떤 디자인적인 특성이나 이런 걸 갖고 와서 저희 마음대로 섞은 거니까 거기에 대한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마호가니 오프셋 텔레캐스터 99를 받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진짜 희한한 거 또 팬더 재팬인데 이번에는 메이드 인 재팬 트레디셔널 스트라토캐스터 12현 아하.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감도 안 잡히네요. 이거 일단 다음 시간에는 뭐 어떤 평가보다는 또 신문물 소개 네. 그냥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지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